grace and thanks to the Lord for granting us this precious moment of first anniversary of the teaching. Thank you.
참고를 씌워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학을 졸업할 때 과를 읽고 석상도를 쓰고 졸업을 해야 할 때는 개척자의 심정이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광명시에서 철산중앙교회를 개척해서 2년 동안 외국인들을 걸었습니다. 부목사로서 10년 동안 선두교회를 섬겼고 총회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25년 동안을 섬겼습니다. 18년 동안 일본인들을 섬기면서 3명의 목회자를 남은 생애 40년 동안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격려와 위로 그 모든 것들을 남은 생애로 쉽게 전파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oing to board concerned that BNG in recognition of the generous support of the ministry and works of Trinity Global University is hereby awarded the degree of Doctor of Christian Education. With all the rights, privileges, and honor thereunto pertaining, in witness whereof by virtue of the ecclesiastical authority of Trinity Global University. The signature of the president and the seal of the institute are herewith affirmed in Incheon, South Korea, on the 10th day of September, 2021. Dr. John Ted Kinsa, Chancellor of Trinity Global University and President of Global Partnership for Theological Accreditation and thank you.
quase 25 years ago, and we love suffering the hardships and then bring your life to the spiritually, socially, emotionally. What they need, Lord, bless them and give them abundantly. 모든 가운데 주님께서 충만하게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ur Lord.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사랑하세요. 울릉도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나만큼 출세한 사람은 없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나를 목사로 부르신 그 목회자에 대한 특별한 소명이실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그 감사의 표현이 울릉도에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나만큼 출산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셨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오늘 박사에 받을 때 수고를 짜내셨지만 밀라노 찬양교회를 개척하셔서 거기에 일본에서 유학 온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들을 전도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또 일본인 목사님을 신학교로 시켜서 목사를 세워서 목사님과 함께 일본인 목사님 함께 동료하시는 귀한 사역을 보시다 이번에 이제 은퇴를 하시고 또 새로운 목사님이 임하셨습니다. 가장 명예로운 그런 직분으로 하시고 오늘 받으신 이 명예학 박사님과 우리 두 분 성교사님의 사역에 귀한 보탬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축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박사가 되기 위해서는 PT의 전과정을 하고 또 적어도 5년 이상 공부를 하면서 논문을 패스하고 박사가 되어야 어떻게 보면은 그 박사는 쉬운 박사라고 할 수도 있어요. 명예 박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명예 박사는 삶 자체가 판문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 지혜도 있어야 되고 또 영적 감각도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셔야 사실 명예 박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두 분, 임 박사님, 이 박사님 진심으로 명예 박사가 되는 것 부럽고 감사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지역 가정을 지켜보면서 순서라든지 절차가 너무도 장엄하고 또 멋있고 위대해서 혹시라도 총장님께서 기회를 준다고 하면 저도 명예 박사 축하하고 축하하고 또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김 총장님에 대해서 제가 목회실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저런 그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셔서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예식을 거래가 원하는데 저보다 연세도 많으시고 우리 한국에서 저만큼 공부하신 분이 있으실까 유명한 개혁주의 원산에서 바람에서 또 미국에 캐리비에서 공부하셨는데 저는 저한테 보낸 짧은 문자가 있는데 저 정도 위치가 되신 대학자여 위대한 경영 총책임자면 다른 말씀을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총장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바니 박 목사님 저는 남은 세계에 주님을 더 사랑하고 복음의 동역자들을 잘 섬기는 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제 그 문자를 읽고 내가 내 나이가 저만큼 됐을 때 다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고 저렇게 주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복음의 동역자들을 섬기는 생애를 살겠습니다. 그 말이 나에게서 누가 질문했을때 금방 나올까? 아, 귀한 거구나. 저녁 쓰는 거구나. 오늘 이 모든 자리는 주님이
교수님 연결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 자랑스러운 친구고 동역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삶 자체를 주님이 넣는 박사다 이렇게 이제 되기까지 사실은 어떻게 혼자 했겠습니까? 제 위의 사모님 잠깐 일어나시고 뒤돌아서서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아라와 남편 후보님 일어나시고 예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 친구 강이 한번 일어나서 박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절히 추구하는 날마다 아멘.